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의회에 상정된 이민 개혁 법안, 바이든 정부의 이민 개혁 법안.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다 이제 담겼고요. 본격적으로 지난 18일입니다. 2월 18일 밤에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일부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근데 그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의회에 상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의회에 통과되는데 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많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빠질 수도 있고 더 더해질 수도 있고 좀 변화가 되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대로 다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처음 상정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 쪽에서 많이 노력은 하겠으나 그대로 통과되도록 근데 워낙 이번에 좀 파격적인 부분들이 네. 많아서 아마도 공화당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할 것 같고 뭐 일부 수정은 되겠지만 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방안도 좀 고려 중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서류 미비자들에 관련된 법안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는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안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격은 2021년 1월 1일까지의 그 날짜 이전으로 서류 미비자들만 그러니까 1월 2일 이후에 서류 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오신 분들 그러니까 1월 1일 그 날짜에 서류 미비자여야 해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그래서 사람들이요 네. 이 불체자 구제안이 나온다 이럴 때 나 이거 되게 과정이 힘든데 포기하고 불체자 이 사면을 받는 게 빠르겠다 하고 신분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러면은 이게 1월 1일자로 그 서류 미비자여 되는데 1월 1일이 넘어가서 서류 미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못 받을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1월 1일 그러니까 작년까지 내가 서류 미비자 신분이었던 분, 신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해당 사항이 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연방이민국에다가 자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먼저. 네. 내가 서류 미비자다라고 네. 등록을 한 뒤에 신원조회가 들어오고요. 네. 그 다음에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세금 납부들을 하셔야 돼요. 계속 내가 서류 미비자지만 계속해서 세금 납부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합법 체류와 취업이 가능한 체류 비자 그다음에 노동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신고를 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신분과 노동할 수 있는 그 허가증이 나오고 그렇게 그 상태로 지내다가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시민권 자격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총 8년이면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네.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서류 네. 미비자들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카라고 해서 드리머들 있죠. 그 부모 따라서 여기 미국에 왔다가 이제 서류 미비자 청소년이 된 그 다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굳이 5년 안 기다려도 되고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5년 뒤죠. 3년 뒤인가? 3년. 3년 있으면 시민권. 3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있다가 시민권 받을 수 있고. 드리머들은 훨씬 더 좀 완화가 더 좋죠.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들어간 게 영주권 쿼터가 좀 많아졌어요. 원래 그 해마다 그 항상 정해져 있는 영주권 쿼터가 있는데 한 20만 개 정도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마 뭐 속도가 느리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서류 절차들이 하면서 지연되면서
우리가 이만큼을 한 해에 영주권을 줘야 되는데 한 20만 개는 주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법안에 그 20만 개 매년 없어지는 그 20만 개를 다 줄 수 있게끔 그걸 포함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가족 이민이 워낙 느려요. 가족 그쵸. 이민들이 늦기 때문에 이 가족 이민 기다리신 분들에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마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적체돼 있던 것들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영주권 신청은 그 부모 밑으로 가는 경우 아이들 21세가 넘으면 부모 밑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영주권이 지연되다 보니까 21세가 중간에 그렇죠.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취업 이민 영주권 그것도 연간 그 쿼터가 14만 개였습니다. 지금은 14만 개밖에 못 줬는데 이게 17만 개로 한 3만 개 정도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영주권 신청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네네. 네, 또 한 가지는 그 H비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취업해서 그 회사에서 받는 그런 H비자 같은 경우 H1B라고 하고 그 배우자가 H2인가 그렇게 받았죠. 그 배우자가 H비자 같은 경우는 받는 본인은 취업이나 노동이 가능해요. 하지만 배우자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배우자도 노동이 가능하도록 이제 배우자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왜 OPT라고 하죠. 대학 나와서 1년 동안 이제 취업해서 이렇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 1년 그거를 트럼프 정부 때 사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이걸 다시 살리는 법안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H1B 비자를 굉장히 좀 많이 트럼프 정부 시대 때 많이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미국 사람 써라 이거죠. 외국에서 왜 데리고 오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좀 어렵게 만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들이 E-Verify라고 해서 여기에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H비자를 발급해주는 회사의 경우 E-Verify라는 그거에 등록을 해야지만 그 스폰이 가능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절차들이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꼭 굳이 등록하고 싶지 않은 회사들도 있는 거고 아 귀찮아 나 이거 안 하고 차라리 H비자도 안 해줄래 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선택사항으로 이제 하는 거죠. 반드시 원하는 사람들은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상관없이 H비자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스테이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런 오버스테이가 돼서 이제 한국을 돌아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재입국이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사실 이게 물론 이제 가끔 뭐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내가 비자 기간이 넘은 줄 모르고 뭐 한 달? 뭐 어머 넘었네? 그 뭐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실수로 오버스테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는 어차피 들어갈 거였으니까 한국을 들어가는데 다시 나오기가 힘들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가족들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버스테이 기록을 재입국 금지시켰던 규정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오버스테이가 그러니까 입국하는데 이제 더 이상 제재 사항이 아닌 거죠. 6개월 이하면 3년 동안 못 들어오고 그 이상이면 뭐 10년 동안 못 들어오고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한국에 돌아가셔서 다시 미국에 오고 싶잖아요. 그럼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 시민권을 받을 때 그 체크하는 게 있대요. 당신은 불법적으로 체류한 적이 없습니까? 근데 거기에 체크를 하면은 비자가 안 나온다고 해요. 어머. 근데 거기에 체크를 안 하시면 거짓말이 되죠. 네. 언제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그 이민법 변호사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이걸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쨌든 네. 뭐 한 그래봤자 몇 개월인데 뭐 이성 가족들 다시 다 만날 그러니까 수 그러니까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네. 그다음에 국경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 다 스탑되고요. 네. 뭐 그 국경 경비 강화는 뭐 다른 방법으로 좀 돌린다고 합니다. 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아지들 그 뒷마당 나갈 때 그런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네.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그 국경에 대기하고 있는 그 이제 그 네. 예, 남미에서 오시는 분들이 네. 엄청 많이 대기하고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예,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이유가 이제 이게 또 아직 통과가 되는 걸 또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과연 여기서 어떤 게 통과가 될 것인가, 과연 통과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게 뭐 하원은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하원에서 통과가 무리가 없을 텐데 상원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이게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 이민개혁 법안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50대 50이고 부통령이 한 표 행사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많긴 가반이 이상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어림도 없죠. 공화당에서 분명히 10명이 더 찬성을 해야 되는데 원래 민 롬니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주당 쪽 의견들 많이 찬성을 해줬는데 이분도 이번에 이 이민개혁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대요. 그러니 누가 10명이 절대 채워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당장 급한 것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통과하는 것보다는 뭐 우선 가장 급한 드리머들, 다카 청소년 아이 그 드리머들 먼저 하자. 뭐 이민 지금 서류 미비자 전체 1,100명을 하는 게 1,100만 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반대를 하지는 못할 테니까 뭐 이런 순차적으로 그런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꼬를 딱 터가면 그렇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서류 미비자들 신분 해결해주는 문제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서도 그래 뭐 1,100명이면 다 안 되면 일부라도 우선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잘 협상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35년 만이라고 해요. 예전 그 레이건 대통령 때 그때 한번 하고 이번이 진짜 35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하는데 잘 돼서 많은 서류 미비자들 네. 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개혁 법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주권 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그렇죠. 희소식이 될 수 있고요. 적체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좀 청신호가 그렇죠.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이 업데이트 되고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또 통과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